퀄리티 있는 공을 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 이런 공. 헤이. 맞아. 공이 내 공은 다 안 무서워해. 이게 채로 칠 때 공이 하 이러고 있어. 그래서 마지막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저걸 배우고 나잖아요. 그럼 공이 아다 이러고 가는 거지. 진짜로 공이 그러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왼발 왼발 빵 그렇게 치잖아. 무조건 이겨야 된다니까. 그 정도만 가져가도 손은 엄청 앞에서 맞아. 이 정도를 그러니까 이렇게 연습 좀 하세요. 제발 창피하지 마시고. 네, 자, 제가 그 진짜 이 골프를 치면서 정말 고민이요. 저는 드라이버는 잘 쳤어요. 그러니까 네. 드라이버를 잘 쳤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드라이버는 오히려 쉬웠어요. 어퍼 블로우, 약간 배치기를 해도 위에 떠 있고 그렇지.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손이 풀려도 충분히 좀 뭔가 맞는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아이언은 제가 지금 7번이 30m 거리 넣은 거예요. 제 거 7번이 그러니까 그 8번이거든요. 여러분들 거 예를 들어서. 예. 그러면은 7번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그럼 140을 친 거예요, 원래. 근데 지금은 165m? 한 이 정도를 치는 거죠. 제 거 6번이 이제 7번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하면은 165, 뭐 이렇게 170 정도 치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좋아졌거든요. 이거는 제가 어느 순간 다음 블루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런치 앵글이 제가 이게 런치 앵글 맞죠? 네. 이거 공 발사 각도가 24도, 25도였거든요. 제가 7번 아이언. 맞아. 원래 한 몇 정도 나와야 되죠? 보통 이제 클럽 스피드 대비긴 해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7번 아이언이라고 하면 한 16도에서 한 18도 사이? 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또 우리 잠깐 일반 우리 또 우리 아마추어 골퍼들 저 같은 사람들이 쓰는 채는요. 물론 제 채는 좀 약간 상급자용이긴 한데 그 7번 각도가 엄청 세워져 있어요. 멀리 보내야 되니까. 그거보다도 제 생각은 대부분의 골퍼들이 야, 너 7번 얼마나 나가? 야, 내 거 7번 나 이만큼 나가잖아. 못 쓰는데 나 이거 쓰잖아. 그러니까 업체에서 계속 세우는 거예요. 조금 멀리 보내려고. 마케팅. 조금씩 1도씩 이렇게. 나중에 제가 봤을 때는 7번이 아마 9도 드라이빙 아이언 막 이렇게. 네. 그래서 다음 볼로 치고 나서부터 거리가 빡 늘었거든요. 그럼 다음 볼로 치려면 스쿠핑도 고쳐주고 다 고쳐지잖아요. 그렇죠. 네, 요거 한번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진짜로 숏게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찌됐건 필드에서 90대를 깨고 싶다. 안정적으로. 그러면 아이언 좋으면. 무조건이죠. 아이언 좋으면 진짜 무조건이죠. 왜냐면 숏게임 연습할 필요가 없잖아. 파워 넣으면 되잖아. 파워를 시키면 무조건. 진짜로 90개 깨기에는 진짜 다음 블루가 저는 최고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90대를 깨고 싶으면 꼭 다음 블루로 해야 한다. 네. 예. 네, 그 방법. 그러면 또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또 네.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거. 네. 움직임 테스트를 먼저 해야 돼요. 아, 그렇죠. 네. 네네. 테스트. 자, 하체, 어드레스. 네. 네. 어드레스. 네. 가슴에 손. 가슴에 손. 자, 하체 움직이지 말고 네. 상체만 회전해보세요. 상체만.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네, 회전. 그렇죠. 근데 이게 대부분 어떻게 들어오시냐면 제가 이제 하도 많이 하니까 이 테스트를 네? 이렇게 회전하시는 게 정말 많아요. 양옆 위아래로. 위아래. 이렇게. 뒷모습을 보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이 흉추가 도는 게 보이시죠? 네. 한번 보여주세요. 흉추가 돈다. 여기를 한번 보세요. 여기서. 여기를 보세요. 얘가 이 흉추가 이런 방향으로 돌아야 되는데 네. 자 어깨를 돌려보세요. 이렇게 하신다면. 그러니까 얘를 다 이렇게 친 것 같다. 다들 특히 들어올리는 야, 그런 스윙을 많이 하시는 분들. 언니 나한테 너무 고마워야겠다. 어 그렇네. 땅이다 이거. 아 근데 뭐 몇 명 안 보니까. 아 요즘에 좀 보지 않아? 예? 뭐 왔다 갔다 합니다. 아. 아니 뭐. 예, 우리 시청자분들은 언유 잘 안 사더라고요. 너무 비싸. 아니, 진짜. 예. 그래서 얘가 이 흉추가 이렇게 돌아야 된다. 예? 어깨 한번 돌아보세요.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된다. 이게 첫 번째여야 돼요. 예.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도시는 분들은 얘가 이렇게 도는 걸 먼저 느껴야 돼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이게 눈이 있다. 네. 자, 한번 보여주세요. 네, 손가락에, 요 손가락에 눈이 있는데. 손가락에 눈이 있는데. 이 눈이. 그게 대각선 방향이다. 저 바깥쪽을 보면 안 되고. 네. 아래를 계속 그렇죠. 봐야 된다. 네. 아래를 본 상태에서 사선으로 움직여야 네. 된다. 이게 먼저 첫 번째여야 돼요. 아이언을 잘 치기 위한. 아, 네. 네. 아이언을 다음 블로 하려면 무조건. 무조건. 네네네. 네. 그러면 이제 채를 한번 잡아보세요. 네. 이게 기준점에서. 네. 자, 백스윙 갔다가. 자.
지금 갔다가 내가 아이언 이제 시퀀스는 다 똑같습니다. 네. 자, 아이언을 잘 치겠다라고 하면 내가 백스윙 다 연결되는 거예요. 백스윙 갈 백스윙 탑에 가기도 전에 리센터 돼야 돼요. 네, 그때 이제 토크하고 다 걸려서 상체가 이겼어야 돼. 이래야 일단은 내가 다운볼로 칠 수 있는 기준점이 돼요. 근데 진짜로 네. 이 프로드 우리가 왜 이걸 못하냐면요. 네. 눈으로 보는 프로들은 여기서 저도 이제 이걸 아니까 그런데 네. 다 약간 이렇게 치는 이미지예요. 네. 뭔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배우는 거 보면은 가슴이 이겨라라고 하면은 다들 아웃인을 치게 될까봐 이걸 못하더라고요. 근데 코치님께 배우고 나니까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제 이렇게 들어왔다 쳐요. 네네네. 그럼 이제 이렇게 치면 진짜 박아치는 게 맞죠? 네. 근데 지면이 나를 찰 거 아니에요? 밟았으니까. 네, 밟았으니까. 밀겠지, 나는. 그럼 밀면 얘는 무조건 이렇게 뒤로 오게 되어 있어요. 손은 어디 있어요? 여기 앞에. 그렇죠. 이래서 다운블로가 맞는다. 근데 전체적인 스윙의 어떤 틀을 보면 네. 느낌을 보면 좀 약간 이렇게 치는 느낌처럼 보이는 거지. 그렇죠. 선수들이 그렇게 네. 친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니까. 네. 근데 실제로 그 선수들은 여기서 전부 다 이렇게 들어와요. 무조건 얘가 이겨요. 네. 아이언 경우에는. 네네. 쇼다이는 더 그렇고. 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지면이 나를 찰 거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내가 뒤로 나오면서 이렇게 쳐지는 거지. 절대 이렇게 치는 게 아니에요. 시작부터 그렇게 하는 게 절대, 절대 아니다. 아니에요. 절대.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시작부터 약간 뜨는 힘. 그렇죠. 맞아요. 위로 뜨는 힘을 쓴다면 그게 아니라 오히려 누르는 힘. 맞아요. 누르는 힘을 써야 떠진다. 맞아요. 이런 느낌인 거죠. 맞습니다. 왜? 지면은 나를 반대로 미니까. 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됩니까? 상체가 이기는 것부터. 네. 그러면 다시 우리 네. 예전에 했던 거. 네. 요거부터. 네. 점이 네. 배꼽 있는데 하나 있고. 네. 그리고 상체 중심. 여기. 여기. 아, 여기. 네. 여기 그래서 있다. 어드레스. 자, 어드레스. 자, 백스윙. 백스윙. 백스윙 가기 전에 벌써 얘가 이겼어야 돼. 이렇게. 그렇지. 그때 우리 토크. 했을 때 얘가 일직선의 기준에서 내가 그걸 스스로가 느끼셔야 돼요. 일직선의 기준에서 상체가 이겨야 돼. 이렇게. 상체의 중심이 이겨야 돼. 아까 중심이 여기서 출발했는데 똑같이 네, 일직선이라고 하면 네, 똑같이 출발했는데 백스윙 하게 되면 얘가 먼저 갈 거 아니에요? 그때 다운스윙 들어오기 전에 얘가 벌써 이렇게 일직선을 했잖아요. 네. 그때 토크 이렇게 들어오면 지금 상체가 이긴 거죠. 네. 그럼 이제 지면 날 차겠지. 차보세요. 그럼 얘가 뒤로 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그럼 얘가 일직선 이렇게 맞아서 이야 참 진짜 이거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 어렵죠. 근데 대부분 다 스쿠핑으로 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얘를 스쿠핑으로 친다는 무조건 상체가 뒤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상체가 뒤에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가 스쿠핑으로 친다. 그럼 내가 다운스윙 할 때 무조건 얘가 출발이잖아요. 네. 얘가 출발이 제가 지금 체중이 어디 있어요? 뒤에 있는 거. 네. 절대 왼쪽으로 못 가요. 이렇게 치면 무조건 왼쪽으로 못 가요. 내가 이렇게 친다? 절대 안 되지. 손목 부러져요, 이거. 네. 네. 그러니까 체중이 무조건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스타트가, 네. 백스윙 갔다가 스타트가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치는 거지. 그러니까 다 풀려 맞는 거야. 맞아요. 제가 한번 쳐볼까? 네. 진짜 이거 다운블로가 이게 진짜 어려운데. 그때 뭐 손에 힘 뺀다고 하고 공 치셨잖아요. 네. 한 번만 쳐보세요. 딱 해서 약간. 스쿠핑을 일부러 한 번만 쳐보세요. 네. 그렇지. 이게 스쿠핑이잖아요. 네. 스쿠핑이고 뭐 이건 지금 스쿠핑도 해주고. 아니다. 왜냐면 지금 런칭글이 18도잖아. 이 정도면 나 옛날에 배우면 진짜 스쿠핑도 아니지. 그렇죠. 24도 치셨는데. 네. 보시면 우리가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했던 거. 네. 아저씨. P5에서. 이렇게 오다리. 네. 오다리.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들어오면 네. 무조건 꼰 풀리면서 이렇게 맞아요. 이 정도만 해도 그래도 꽤 잘 치는 괜찮죠. 거. 뭐 나쁘진 않는데 네. 우리의 기준점에서는 스쿠핑이죠. 그렇죠. 네. 그럼 제가 좀 심하게 그럼 방금 가슴이 이기는 걸 좀 해볼까요? 네. 그럼 이제 스쿠핑을 하지 않겠다라고 네. 해서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천천히 네. 가서 심하게 해볼게요. 이렇게 놓고 끝. 됐나? 잘하셨어요. 좀 심하게 하셨잖아요. 이제 네. 심하게 어떻게 하는지 아신다. 아유, 지금 구도 나왔어요, 구도. 구도, 런칭글 구도.
심하게 어떻게 하시는구나 하는 거지. 자, 백수인. 네? 지금 전환 동작 보세요. 와, 아, 쟤는 아예 안 왔네. 얘는 아직 안 왔죠. 왜냐면 얘가 출발했는데. 아. 얘가 출발하니까 얘가 갈 수가 없지. 제가 지금 스쿠핑 쪽인 거죠. 아, 이게 스쿠핑. 네? 지금 이게 스쿠핑 안 한 거. 네? 보시면 이렇게 전환 벌써 구간이... 지면을 밟네요. 지면을 밟고 있잖아요. 네. 그다음 돌았잖아요. 네. 와, 이때 오다리가 아니고 아닌 거지. 가서 와. 지금 대표님 기준에서 네, 약간 이런 식으로 된 거죠. 어, 얘는 이렇게 돼. 네, 다리가 원래 약간 휘어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게 아까 그 상체하고 하체하고 뭐 이런 걸 좀 했었잖아요. 네. 네. 그냥 보시면 지금 오히려 상체가 더 하체를 이긴 거. 아. 얘는 지금 상체하고 하체가 약간 이렇게 뒤집어. 그러면 네. 지금 그 다음 동작이 완전 많이 바뀌게 돼요. 지금 얘 팔꿈치 다 붙인 거 보이세요? 어, 오른팔이 지금 완전히 여기에 붙어 있는 거죠? 다 붙어 있는 거죠. 네. 얘는 하나도 안 붙죠. 계속 안 붙는 거예요. 어, 떨어져 있네, 거의 공간이. 그러니까 임팩트를 딱. 야, 임팩트 때, 우와! 얘는 임팩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임팩트가 약간 손이 꺾여 있는 거죠? 네. 꺾여 있는 거고, 지금 여기 공간이 많이 보이죠. 아. 요쪽에 이 허벅지하고 이런 게 보이네. 네. 손이 뒤에 있으니까. 손이 뒤에 있으니까. 몸이 많이 열려 있으니까. 네. 결국 이런 거잖아. 이 느낌. 그렇죠. 그렇게 있는 요 느낌. 요 느낌. 스탑. 얘는 지금 이렇게 있는 거야. 좀 덜 돌고. 요렇게 만든 거지. 요 느낌. 요 느낌. 지금은. 예. 네. 지금은 요렇게. 요 요런 느낌. 그러니까 얘가 공간이 많지. 네. 그러니까 요 공간. 여기서 하나 조금만 더 가보 조금만 더 가봐야 돼. 네. 요 공간. 이 공간이 나오죠. 요 주머니 여기 공간. 에 거기. 이 공간이 나오죠. 근데 얘는 스쿠핑 하나. 근데 진짜 이거를 이렇게. 예. 네. 그렇지. 근데 진짜 이거를 고치지 않으면 진짜로 퀄리티 있는 공을 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 이런 공. 맞아. 공이 내 공은 다 안 무서워해. 이게 채로 칠 때 공이 하 이러고 있어. 그래서 마지막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저걸 배우고 나잖아요. 그럼 공이 이러고 가는 거지. 진짜로 공이 그러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제가 말씀드린 공을 이렇게 치는 건데 네. 공을 이렇게 치는 거야. 그러니까 맞아요. 이렇게 쳐야 돼. 면으로 아 그러면 이거를 아까 그 가슴이 이기는 걸 했다. 네. 그러면은 천천히 연습을 해야겠죠? 네. 네. 천천히? 천천히. 먼저 네. 얘가 이렇게 들어오는 리센터 플러스 알파죠. 다 리센터 들어오면서 토크 걸린 것까지. 그래서 내가 하체 중심보다 상체 중심 이런 느낌. 여기서 계속 치는 연습을 해야 돼. 그러면은 약간 어떻게 연습을 할까요? 이렇게. 뭐 저번 시간 또 같은 얘기거든요. 네? 왼손으로 칠 때도 이렇게 쳐야 돼요. 아, 왼손으로 칠 때도 그게 아니잖아요. 치는 게 아니라. 네. 왼손만 한번 쳐보세요. 왼손으로. 그래서. 그냥 오른발. 왼손으로. 왼발, 빵! 그렇게 치잖아요. 무조건 이겨야 된다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왼손으로 칠 때도 뒤에서 한번 쳐보세요. 뒤에서 치면은, 자, 오른발. 뒤에서 치세요? 안 맞죠? 이게 안 뒷땅이에요. 아, 이게 뒷땅이고 네, 우측으로 터지고. 거, 터지고. 그러니까 우측 슬라이스 원이 또 이런 거잖아요. 네. 하, 그러니까 왼손으로 지난번에 했을 때도 이 가슴이 이겨야 되고. 이긴 거죠. 그리고 연습하실 때는 우리가 맨날 하는 백스윙 갔다 그리고 가면서 리센터 네. 하고 여기서 토크 걸면서 가슴이 이긴다. 그렇죠. 그리고 땅. 이렇게. 이건 진짜 엄청 과한 거. 엄청 과하게. 그럼 엄청 과한 게 아니다. 예를 들어서. 네. 그럼 좀 덜 과하게 해보세요. 좀 덜 과하게. 네. 그러면 놓고. 느낌만 살짝 주는 거예요. 네. 천천히. 백스윙. 그렇죠. 땅. 그 정도만 가져가도 손은 엄청 앞에서 맞아요. 이 정도를 그러니까 이렇게 연습 좀 하세요 제발 창피하지 마시고 제발 창피하지 마시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건가 방금 아 맞아요 그럼 이거 보시면 맞아요? 손이 어떻게 맞아요 와 이것도 과해 보인다 와 이제 여기까지는 못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이상하다고 지금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 전 동작 자체를 아예 시도 자체를 못하는 거지.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제 댓글에 악플이 그렇게 많은 거잖아요. 아직은 왜냐면 제가 저 역시 지금 수준은 갔다가
지금은 이 동작을 만들기 위해서 이걸 과하게 하니까 여기서 점프해서 이렇게 못 치니까 그러니까 프로들하고 스윙이 다르니까 전 그렇죠. 회전량이 지금 많은 거잖아요. 왜냐면 이걸 안 하면 회전을 아예 안 하시는 분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회전력을 먼저 주로 해서 빨리 내 신경계를 바꿔버려야 네. 이제 나중에 이제 전체적인 시스템 자체가 그게 이제 배분이 맞겠지. 맞아요. 네. 왜냐면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치면 또 이렇게 치신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전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수직력을 만들면 돼요. 네. 회전도 안 되는데 수직력이랑 같이 하면 계속 이렇게 치니까. 네? 그러니까 약간 제가 했던 거를 보면은 진짜로 이 회전이 하도 안 되니까 압력만 가면 돼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약간 이렇게 과하게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오 좋다. 그래서 치고 이게 나가는 거지 이렇게. 오 좋다. 이러면은 이제 그 우리 옛날에 그 저기 뭐지 그 누구야 그 구라 형님 했었던 것처럼 이렇게 친다고 네. 이상하다고 하는 거야. 예. 그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이거를 연습을 어찌됐건 하셔야 되는데 과하게 안 찍혔어요? 이거 아. 때리고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안 찍혀요. 오케이. 한번 해보고. 쟤는 그냥 느낌만 보여주면 네.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과하게 하는데 회전에 좀 더 집중을 하셔서 놓고. 아 좋다. 이렇게 튀어 나가야 돼. 아, 좋아요. 이렇게 와 눌려먹는 소리가 난다. 그죠? 그거. 이야, 참. 진짜 많이 좋아했다. 에이, 잘 가르쳤다. 에이, 아, 진짜. 진짜 많이 좋아했다. 야, 근데 진짜 이게 퍼즐처럼 정말로 이 몸이 이제 이제 뇌가 처음에는 에이, 말도 안 돼. 이걸 그렇게 친다고? 에이, 말도 안 돼. 아닌데. 내가 본 건 그게 아닌데, 포도는 그렇게 안 치는데, 내 주입을 계속 시키는 거야. 가스라이팅 계속 시키는 거야. 그게 맞다 해가지고, 아, 그게 맞나 해가지고, 이제 뇌가 바뀌는 거지. 그게 맞구나. 근데 몸이 안 가는 거야. 옛날에 하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아팠는데 치료가 완료돼도 아프거든요. 뭔가 그런 것처럼, 옛날 그 습관이 그냥 뇌 없이 몸에 남아있어서 움직이는 거야,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몸이 이제 슬슬 바뀌려고 하면 막 괴롭고 힘들고 막 이러다가 이제 거기서도 이제 포기를 많이 하시는데 포기 안 하면 이제 여기서 이제 구력이 쌓이는 거지. 이제는 뇌랑 몸이랑 좀 뭔가 내가 하고자 하는 걸 조금씩 하게 되는? 그게 이제 연결고리, 커넥션이 되는 거예요. 네. 하,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포기하지 마시고 진짜 천천히 좀 하세요. 네. 같이 하시죠. 고맙습니다. 예, 아이고, 감사해요. 항상. 고생하셨습니다. 네. 진짜, 조금 힘들지만, 90개를 깨시고 싶으면, 잠깐 120개 갔다가, 120개까지도 안 가. 어차피 쇼게임을 잘 하시니까, 한 100개 잠깐 언저리 막 90대 후반으로 갔다가 왔다가, 다시, 응? 이거 다운블로 되면 이제, 그때 이제 80대 초반으로 땅!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안녕.